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드 두 번째 블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블러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 모드를 보도록 할게요. 모드는 총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베이크드, 커널, 스토카스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베이크드를 적용을 해볼 텐데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서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제네레이터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기에서 직접 파일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프로젝트의 검색 경로에 있지 않다고 이쪽 위치로 옮기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로 진행하겠습니다. 둘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행할게요. 자, 블러의 베이크드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베이크 구워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 정해지는 여기 블러 노드에 입력되는 컬러 값과 그리고 여기 레졸루션의 해상도 값,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처음에 정해진 해상도로 이 입력되는 컬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보관값도 기준으로 해서 컬러 트랜지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컬러의 각각의 레디우스 이 값을 따라 블러가 적용되게 되죠. 그래서 블러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블러가 적용이 되죠. 그 위를 컬러에 연결시키고 엔터를 걸어볼게요. 이렇게 블러가 적용이 되고요. 이 블러 노드가 생김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에 블러를 적용해야 될 경우에 굳이 다른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넘길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드를 커널로 바꾸게 되면 인터폴레이션이 없어지죠. 그리고 사이즈가 해상도 설정으로 정의된 입력 컬러에서 구조를 먼저 계산합니다. 베이크 모드 이외에는 커널이나 스토커스틱스는 가변 레디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샘플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이크드보다 늦어지면서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정의됩니다. 엔더링을 잠깐 걸어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베이크드와 커널은 마찬가지로 레졸루션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계산이 길어지고 디테일이 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베이크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리얼리스트하고 바이리니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얼리스트는 베이크한 픽셀의 색상은 입력 컬러 구조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의 컬러에 독점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매우 빠르게 실행되지만 컬러가 점프, 이렇게 튀거나 베이크한 텍스처의 스텝 현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이리니어, 이 계산은 가장 가까운 픽셀의 컬러뿐만 아니라 인접한 픽셀의 UV 방향의 컬러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크한 텍스처로 부드러운 전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10도 렌더링 계산하고 있죠.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어서 텍스트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 텍스트는 값들이 좀 다릅니다. 샘플즈, 시드, 스태틱 노이즈 세 가지가 있는데 커널 모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얘는 사전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샘플링 하는 동안 UV 좌표에 이미 변형해 블러를 실행합니다. 블러 효과의 반경이 모드에서 샘플링 중에 개별적으로 정의되고요. 이 모드는 결과적으로 노이즈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렌더링 시간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샘플 설정의 지장 값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샘플 4로 시작하고 노이즈 값을 줄이기 위해서 값을 2배수로 올려가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낮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노이즈는 샘플 값을 늘리면 줄일 수 있지만 렌더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드는
랜덤하게 값들을 바꿔주는 거고요. 스토커스틱 모드는 샘플링에서 UV 좌표를 랜덤으로 사용하는데 이 랜덤 분포는 이 시드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값이 다르면 다른 노이즈 패턴을 만들고요. 스태틱 노이즈는 UV 샘플링에서 랜덤 분포는 애니메이션 프레임마다 계산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노이즈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치 노이즈가 튀는 현상을 막아주게 되죠. 아래에 있는 콘텍스트와 마스크는 제가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의 이 블렌드만 잠깐 설명드리면 입력된 컬러 값하고 노드의 수정된 컬러 값 사이에 끊김없이 부드럽게 블렌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낮춰주면 약간 끊기게 보이는데 퍼센트로 하면 부드럽게 블렌딩이 될 겁니다. 렌더링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군요. 일단 렌더링은 취소를 하고 스토커 텍스트에서 한번 다시 렌더링 또 걸어볼게요. 보시면 아까 커널보다는 훨씬 렌더링 속도 빠르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샘플 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한번 크게 올려줘 볼게요. 128. 네, 이 정도로 올려주면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지만 커널처럼 렌더링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직도 노이즈가 좀 보이긴 해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블러 노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